고기 주세요, 고기. 한우, 한우 좀. 고기 올려주세요. 유양원은 아주 그 이게 지금 이제 조금 풀렸으니까 한번 이제 누나 좀 보러 가려고. 고기 좋아해요. 근데 이제 한우 좀 안심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먹고 싶을 때 좀 사다 달라고는 해요. 누나가 이제 한우 이거 안심 좋아하니까 요거하고 저 오이지 같은 거 이렇게 누나도 이제 아무래도 뭐 시골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. 가끔 이제 집사람이 그전에는 이제 김치도 해서 갖다 주고.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전화하니까. 동생 얼굴 많이 못 봐가지고 사실 서울에 가셨겠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누나가 이제 목소리는 어눌하지 않아서 내가 어느 정도 알아듣고 통화는 할 수가 있으니까 딱 내 경색 맞았을 때 전체가 다 이게 성대도 마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말도 못할 거라 그랬는데 그나마 그게 이제 천만 다행이죠. 통화라도 하고 본인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갖다 주고.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아빠도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. 그전에 머리숱도 엄청 많았었거든요. 근데 그 머리숱이 다 빠지고 본인도 모르게 그냥 약을 먹게 되는 뭐 혈압이 좀 있고 당뇨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. 한 6개월 넘게는 집에 나가질 않았어요. 집에만 있었어요. 밖에 나가질 않고. 매일 술 나도 술 먹고 그랬으니까 누나 쓰러지고 그냥 계속 맨날 술 먹고 술에 담배 그냥 그렇게 해서 거울을 보는데 이거 허용 거야. 놀란 거지 나도. 그 머리가 다 내 머리가 빠진 거야. 스트레스 받아갖고. 근데 뭐 가장 힘든 사람은 누나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어디 화장실을 가더라도 도움이 필요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제일 문제죠.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누나가 몸이 저기 했으면 나는 같이 데리고 살았죠. 집사람도 그러고 집에.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누나를 아무래도 여잔데 내가 케어하는 것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. 건물을 내가 지면서도 아 휠체어가 올라와야 되는구나. 그냥 누나가 올 생각도 했고 아 누나가 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계단이 있으면 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옆에도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다. 아,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이제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지. 아니 그냥 마음이 아프죠 뭐.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이런 뭐 촬영 같은 거 하면 또 아무래도 또 그런 생각이 또 나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 촬영을 안 했었어요. 그냥 막 여기서 전화하시고 그러면은 싫더라고. 너무 그런 방송으로 아픈 모습만 자꾸 나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. 어? 뭘 찍으시는 거야? 아, 지금 누나가 가게를 한 번도 못 와갖고 그냥 좀 전에 누나한테 좀 고기 좀 갖다 주러 갈 때 그냥 한번 저기 가게 내부 좀 보여주고 좀 이제 꽃 화분 집사람이 이제 해놓은 거 이런 것도 좀 찍어서 좀 보여주려고요. 기분 전환이라도 잠깐 하라고. 그럼 이제 오고 싶을 텐데. 지금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. 그러면 오고 싶다 오고 싶다 맨날 몇 번씩 그랬는데 그래 봄에 한번 오자 여름에 한번 오자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안 되네요 참. 예, 박명수님 면회 좀 왔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언니 나와야 되네. 네. 잘 있었어? 아우, 추울 텐데. 바람이 좀 분다. 나도 언니 왔네, 바람으로. 내 별로 춥지 않아? 어떡하지? 누나가? 아니, 추워서? 아니, 안 추워. 여기 잠깐 있어도 되겠어? 바람이 오늘 좀 많이 분다.
앉아. 바람을 줘야 되는데. 앉아, 앉아. 괜찮아? 이게 따뜻해, 괜찮아. 이 눈은 왜 노랗게 그 약 눈 거야? 근데 잠깐만 지금 눈 뜨고 괜찮아? 눌렀어. 눈 한번 부었어. 어쩜 눈이 더 불편한 거야? 이쪽. 이쪽 왼쪽이 불편한 거야 지금? 왼쪽. 밥은 좀 먹고? 밥은 좀 먹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밥은 아침 먹고 저녁 혼자 온 거야? 혼자 왔어. 혼자 오고 갑자기 그 안심 그때 오래 먹은지 오래돼서 네. 안심하고 이거 하는 좀 사왔어. 이거 가게에서 내가 좀 보았어. 그거 민지 엄마랑 밥 해갖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이거 보이지 하고 한우 하고 이건 이따 들어서 한 번 더 데펴 달라 그래서 뭐 모이지도 않고 나중에 노각도 갖다 줄게 노각. 안심만 좋아했어요. 상관. 또 이렇게 아프고 나서는 좀 안심 쪽으로 좀 이렇게 돼지고기 닭고 이런 거 하나 넣고 한우를 좀 먹으면 기운이 많이 나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면 갖고 먹어야 된다. 아니 또 먹어본 지도 오래됐지. 안심 요거는 이따 올라가서 먹어. 저는 내가 대표도 먹어. 봉태탕집도 잘 되고. 궁금하다. 가게 했네. 가게 조금 좀 이건 눈 좀 나지 그러면 한번 그때 돌로든지. 난 너무 궁금했어. 아버지 엄마하고 산소롭게 한번 눈에도 못 가봤잖아. 그냥 내가 찍어왔어.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잘 해드렸어. 저기다가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보드리고 왔거든. 저는 누나 때문에 아버지 엄마 편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. 우리 이제 오늘 엄마님 일주일 한 10년 돌아가신 거야. 너무 놀라서. 여기가 이제 아버지 그 산소 있는 데거든. 이게 예쁘다. 이게 잔디, 여기서 이렇게 조성한 거야, 잔디장.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있고, 엄마랑 같이 잔디에다가. 그때 이제 일단 뿌려드렸었잖아. 그냥 그걸 이제 뿌린 대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함에다 놓아가지고 두 분 같이 이렇게 놓드린 거야. 같이 이렇게 흙을 잘 해놨어. 양지바를 이렇게 해놨어. 깨끗하고 좋더라고, 그냥. 가서. 한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가서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아.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갔다 오거든. 나 좋았어요. 엄마하고 잘 계시죠? 아버지? 누나한테 좀 이따 가보려고. 며느리가 이제 조금 돼서 허락이 돼서 누나 얼굴 좀 보고 오려고요. 나중에 누나가 좋아지면 한번 같이 오고. 나라도 자주 오니까. 누나는 한 번도 못 왔어요. 아버지가 진짜 누나 하면 최고 그랬는데. 아들들보다도 그냥. 그만큼 누나가 이제 집안에 버팀목이 되줬었으니까.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자기가 집안 살리겠다고 그냥 그런 마음 먹고 진짜 연예계 생활을 했거든요. 아버지가 정말 약해서 그냥 어디 가면 그냥 방실이 딸, 방실이 아버지, 방실이 아버지. 강에서 누나보다 더 유명이셨으니까, 아버님이. 너 덕분에야 내가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막 그러셨는데. 자식이 먼저 그렇게 아파지고 그래서 죽진 않았어도 자식이 먼저 그렇게 아프고 몸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.
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속병을 많이 앓으셨어요. 아버지는 또 막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왜 딸이 아픈데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러고 어? 엄마는 속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힘들어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는 그냥 그래서 80 딱 되시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고생도 안 시켜 돌아가셨어요. 자식들 딱 하고 이제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. 아버님도 또 마찬가지고 막 잔병 앓고 이러지는 않으셨는데 그 잔병을 누나가 지금 다 그냥 이렇게 15년 동안 그냥 아파 있으니까 저 병이 이제 완치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그래도 누나 내 앞에서 가는 게 누나를 다 정리하고 나도 떠나는 게 가장 좋은 거 지금 내가 봐줄 사람도 물론 집사람이 봐주겠지만 또 나랑은 또 다른 거고 누나도 마찬가지고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 아픔은 대신해 줄 수가 없더라고 누나가 다 못 봤으니까 한 번을 못 와봤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지쳐 돌아가신 것도 못 봤으니까 거짓말인데 엄마도 내가 안 쓰러지고 놀래서 또 쓰러지고 부모님 분이 다른 분이에요. 생각도 못 했는데, 아우. 답답해. 보고 가면 또 그래요.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아. 그전에도 막 왔다 가면 기쁘지만은 않아. 그냥. 본인도 진짜 왜 여기 있는지 금방 날 줄 알았지, 뭐. 금방. 사실 이렇게 길게 가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이거밖에 없으니까 누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뭐 어디 좋은 데도 시켜도 구경 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필요할 때 옆에 있고 케어해주고 같이 그게 강아지 있다는 게 조금 더라도 마음은 편할 거예요.